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반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그런 류의 가르침이 많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반전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요. 작은 자가 큰 자다. 이것만큼 놀라운 신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지위와 권세에 대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고 당시 국가나 사회에서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로 논쟁을 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돌이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회개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니 고치라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멸시당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른들이 누리는 권세와 권리를 누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반면 어른은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정적이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천국은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내 힘과 내 권세를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방식처럼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작은 자 같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가치와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면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권세로 사람을 잣대질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근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낮은 천사들이 아니라 높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높은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드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과 나보다 약하고 낮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다르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크고 높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